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론이 나오는데요. 자, 대개 우리가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 진영을 아날로그라고 하고, 이쪽 진영을 디지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넘어간다고. 또는 뭐 스마트 사회라고. 이게 이제 하드에서 어느 거냐, 소프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날로그 사회가 디지털 사회가 완전히 구별되는 이론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 자, 아날로그, 어떤 사람이 아날로그니까 국어학자들이요. 이게 영어가 아니라고. 국어학자들이 이게 안 하려고 해서 나왔다고. 안 하려고. 안 하려고가 안 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하려고. 이 사람들, 이 국어학자들도 골때린 사람 많아요. 오므라이스는 오므려서 줘서 오므라이스. 피자는 펴서 줘서 피자. 그 사람들, 시간 가는 줄 몰라, 시간 가는 줄 몰라. 자,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뭐냐? 아날로그는 어떻게 돼요? 0부터 9까지의 기술이에요. 기술까지. 디지털은 뭐예요? 영업은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아날로그 사회는 10등까지, 9등까지 먹고 살아요. 근데 디지털 사회는 어떻게 돼요? 1등만 살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요, 절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1등이 독식돼요. 1등이 독식.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선 정보의 대칭성이에요. 옛날에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정보가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알고 있지 않아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적게 하면서 격차가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가 없었어요? 온라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통에 있어서 예를 들면 여기 가면 그 물건이 있는데 내가 찾은 물건이 없고 다른 게 있단 말이야. 이걸 사러 뽑아? 아니면 옛날 그냥 거 있는 걸 사? 이게 없었어요.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거기가 1등이야. 아, 그게 제일 좋대. 아, 그건 언제든지 살 수 있어. 일로 어떻게 돼요? 고객이 몰리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충실히 한 사람이 1980년대는 제겔치. 제겔치가 1981년에 44살의 나이에 회장되고 제일 먼저 들이 뭔지 아세요? 지의 수많은 사업부 중에서요, 1, 2등 남겨놓고 나머지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조정할 때 삼성에서 정말 안타까운 건데, 이익이 나는 데는 남겨놓고 이익이 안 나는 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익이 안 나는 것 중에서 장래성이 있는 거 있는데 그거 다 팔았다고. 이때부터 이거 오픈하셨다고. 그래, 이익이 나다가 어떻게 돼요? 이익이 줄어드니까 회사가 어려워지. 왜? 신성당 분위기 없고. 재결치는 그걸로 따지지 않고 1등이야 2등이야 3등 팔어 4등 팔어 다 팔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플라스틱 사업부야. 1년에 이익이 550이다. 근데 업계 3이야. 근데 재결치 팔려고 그래. 찾아가서 항의한 거야. 야, 어떻게 된 거냐? 이 자식은 너 3등이잖아. 결국 나 1, 2등만 남아. 너 빨리 1등이랑 두통도 그래 오래가 이 자식아. 몇 명을 해보지 않았어요? 10만 명을 해보지. 10만. 그 10만 명의 기준은 뭐예요? 업계 2등 이하 3등서부터는 다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충성전파. 건물을 있는데 뭐가 없다? 사람이 없다. 충성전파. 그게 그 구조조정이 오늘날의 지위를 가져온 거예요. 만약 그 구조조정이 없었다면 지위라는, 아, 재결체라는 인물도 없다. 이거를 90년대에 제일 정확히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건희죠. 이건 회장이 93년도에 신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죠. 뭐 시간이 없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룹 광고를 했는데 그룹 광고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신문에. 아마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 내용이 뭐냐.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게 이건 회장입니다. 아무리 불안이라 어려워도 뭘 차지하라? 시장 점유율 뭘 차지하라? 1등 차지를 못해. 그래서 저 최지성 대표가 제 입사 동기인데 노키아를 따라잡으려고요. 그 말도 이틀은 노키아를 따라잡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1등 한 거예요.
이건 사실 약간 좀 딴 데 가서 얘기할 필요 없는 건데요. 2010년도에 12월 30일 날 삼성이랑 5년 계약했던 선동열 감독이 잘려요. 갑자기 잘려요. 그래갖고 난리가 왜냐면 4년 계약기에 남아있는데 4년 동안 얼마를 더 줘야 되냐 이게 중간에 자르면 17억 원을 더 줘야 되는 거야 선동열 회장이 17억 원 더 주고 자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황우현을 비롯해서 제가 만났는데 이유를 알아본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자르라 2009년도에 2010년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과 SK 두 군데가 근데 4대 0으로 삼성이 쳤어요. 근데 손동열 감독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젊은 애들을 데리고 죽은 웃음 먹은 것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딱 그 얘기 듣고 잘라. 근데 지금 자르면 17억 주고 자르란 말이야, 자식아. 야. 9등 실력 갖고 8등 실력 갖고 1등으로 만드는 게 유용한 감독이지 뭐 준우승 잘했다고 자르고 그래서 자르고 누가 된 거야? 유준일이 코치가 감독이 된 거야 유준일이면 뭘 잘하라 2등이 의미가 없다는 거를 너무나 잘하네 아니 그렇게 해서 2등 했는데 이제 모든 초점이 어느 들어간 거야? 1등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2년 연속 코리안 시리즈 우승.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1등일 때 뭐냐? 1등. 이 1등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